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세월은 쏜살과 같다더니 벌써 6월이에요. 제목에서 보셨듯이 이곳은 한국이고요. 코스트코 공세점에 왔어요. 와보니 이런 것도 있네 하는 제품들도 많았고요. 패키지만 봐도 맛있어 보이는 제품들이 즐비해서 내심 밥 먹고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번 영상은요. 한국 코스트코에서 만난 맛있는 제품들을 공유할게요. 영상 즐겁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코스트코에 가면 수입 그릇이나 조리 도구를 좋은 가격에 득템할 때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예쁜 티세트가 눈에 쏙 들어오네요. 코스트코 하면 뭐니뭐니 해도 고기인데요. 코스트코에서 무조건 구매하는 품목 중 하나가 삼겹살이죠. 이 냉장 꽃갈비살은 두께감이 적당하고 육질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소금만 살짝 찍어 먹어도 맛있었어요. 제가 고등어, 삼치 이런 등푸른 생선류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순살 고등어는 원산지는 국산이고요. 1kg에 7,990원으로 깨끗하게 잘 손질되어 있어요. 순살이지만 옆구리 쪽에 잔 가시가 조금 있어요. 이 제품은 구이보다는 조림해서 먹기에 더 좋았어요. 소스락에서 나온 백년 육수가 보이네요. 미국 코스트코에서 가끔 보일 때마다 반가운 마음으로 하나씩 사서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보니 한우 사골 육수가 있어요. 100% 국내산 한우 사골로 만들어진 제품으로 곰탕은 물론 떡국, 만둣국, 미역국에도 넣어 먹기 너무 좋아요. 보관이 간편한 고체형이라서 특히 여행이나 캠핑 가서 활용하기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안 나와서 편하고요. 치즈가 있는 델리 섹션을 놓칠 수가 없는데요. 여기 보면 파르미기아노 레지아노 치즈가 작게 스낵 치즈로 나와 있어요. 보통은 큰 덩어리로 되어 있어 소분해서 사용하는데 작은 스낵 형태로 나와 있어서 간식으로도 먹고 여러 음식에 활용하기 좋아요. 이 치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 상단에 제 치즈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바로 옆에 하바틴 고다 스낵 치즈도 있어요. 치즈 좋아하신다면 정말 강추하는 제품들이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같은 델리 섹션에 영덕 게딱지장도 보이고요. 밥도둑인 반숙 계란장도 있네요. 울릉도 명이나물이 두 통에 17,490원으로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요. 새콤달콤한 맛으로 차돌박이 구워서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밑반찬으로 해먹기 좋은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서 장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반찬으로 해먹기 가장 만만한 조미 오징어. 이거 하나 쟁여두면 세상 든든하죠? 고추장 넣고 빨갛게 무쳐서 먹기도 하지만 튀김 반죽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내면 말이 필요 없는 맥주 안주가 돼요.
술안주로 먹기에도 좋고 아이들 주전부리로도 인기 만점이에요. 청양 마요 소스에 콕 찍어 드셔보세요. 6월이 매실 제철인데 때맞춰 국내산 매실도 보이네요. 매실의 신맛이 제일 강할 때가 몸에 제일 좋다고 하는데 매실청 담그는 시기도 이때가 가장 적기라고 해요. 이참에 매실 사와서 매실청도 담궜어요. 다음은 국내산 건치나물이에요. 가격만 보면 좀 비싼데?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나 사면 진짜 1년은 먹겠더라고요. 패키지에 취나물 만드는 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질기지 않고 연해서 맛있어요. 그 옆에 국내산 건 곤드레 나물이 있고요. 대용량 국산 무말랭이도 있어요. 이렇게 오래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건나물을 코스코에서 판매하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 코스코에 남한동 농협 고춧가루가 입점해 있어요. 상등급 홍고추를 수매한 후 세척, 절단, 건조한 것으로 100% 국산 고춧가루예요. 이제 좋은 국산 고춧가루도 코스코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 장보기가 더 수월해졌어요. 다음은 유기농 곤드레 나물밥이에요. 다섯 봉지가 들어있고요. 유기농 쌀과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유기농 곤드레 나물은 국내산이에요. 첨부된 비빔 간장 소스도 건강한 유기농이고요. 곤드레 나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밥도 고슬고슬하고요. 자극적인 맛이 없으면서 맛있어요. 동봉된 간장에 다진 양파를 추가해서 비벼 드셔보세요. 훨씬 맛있어요. 날씨가 더울수록 자꾸 땡기는 메뉴가 바로 막국수인데요. 이 제품 드셔보셨나요? 이 비빔 막국수가 참 맛있더라고요. 여섯 봉지가 들어있는데 가격은 1,990원. 다만 성분을 보면 국내산보다는 중국산과 외국산이 대부분이에요. 면발이 메밀국수보다 확실히 쫄깃하고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질긴 건 아니고요. 도토리 비빔 막국수 한두 봉지 쟁여두면 여름 내내 유용하겠어요. 고기뿐 아니라 프라이드 치킨 먹을 때 파채와 먹으면 참 맛있죠? 국물 떡볶이 라면에도 넣어보세요. 굉장히 맛있어요. 먹기 좋게 손질된 파채가 두 팩으로 소분되어 있고요. 파채 소스도 들어있어요. 저의 또 하나의 애정템은 무농약 콩나물이에요. 양도 많고 가격도 좋고 무엇보다 아삭한 식감에 먹을 때마다 놀랐어요. 코스코 베이커리류는 웬만하면 다 맛있는데요. 양이 많아도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먹으면 갓 구운 빵처럼 먹을 수 있어요. 한국에 와서 베이커리류는 아직 많이 먹어보진 못했는데 오자마자 먹어본 제품 중 이 크로플이 참 맛있었어요. 투명 셀로판 패키지 너머로 보이는 반달 모양의 크로플이 8개가 들어있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크로플 두께가 꽤 두툼해요. 여러 겹이 겹쳐서 묵직한 밀도감도 마음에 들고요. 한 개당 1,800원 꼴로 저렴한데 맛도 좋아서 홈카페 간식으로 그만이더라고요. 따끈하게 데워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이 곰표 오징어 튀김이요. 양 대비 가격이 비싸서 재구매하기가 망설여진다면 좀 전에 보신 진미채 튀김을 만들어 드셔보세요. 비슷한 맛이 나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제품은요, 황태껍질 튀각이에요. 제품 포장지를 보면 200g 한 봉지에 콜라겐 27,800mg이 들어있다고 해요. 굉장히 얇고 바삭해요. 양념이 가미된 식품이라 살짝 달콤함이 은은하게 배어 있고요. 아무래도 황태껍질이라 그런지 약간의 비린맛이 좀 나긴 하는데요. 비린맛을 잡으려고 했는지 생강, 마늘, 강황가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생강향도 은은하게 나고요.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